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삶,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보명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어느새 푸르른 녹음이 돼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산과 들과 꽃들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나 모습과 생각과 행동이 늘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2563년 전에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 가르침이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늘 진리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법이 혹은 널리 퍼지기도 하고 혹은 법이 점차 이렇게 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비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행하여라. 비구에게 일곱 가지 가르침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곱 가지 가르침이란 첫째는 자주 모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며 외우는 데 게으르지 않음이다. 둘째는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바르게 가르치며 돕는 일이다. 셋째는 남의 것을 가지거나 탐내지 않고 오로지 한적한 산천을 좋아하는 것이다. 넷째는 음욕을 끊고 어른과 어린이가 예의로서 서로 아끼고 섬기는 것이다. 다섯째는 사랑과 효도로 스승을 섬기며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법을 받들어 교법과 계율을 공경하며 청정한 행을 닦는 일이다. 일곱째는 도를 만들어 행하고 성자들을 공양하며 어린이를 다 일러 알게 하고 와서 배우려는 일을 맞아 의복과 음식과 침상과 의약을 베푸는 일이다. 이를 맞아 이와 같이 일곱 가지 가르침 속에서 법은 오래 머물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부처님의 이러한 일곱 가지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들은 정말 몇 가지나 실천을 하고 있고 불자로서 정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자주 모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며 외우는 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불자들이 자주 모여서 경전의 뜻을 강론하며 외우는 데 게으르지 않은 것인지,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합니다. 금강경을 외우니까 편리한 것이 뭐 운전하면서도 금강경을 외우고, 제가 고사리 뜯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 요즘 일은 이제 고사리를 많이 꺾으니까 고사리 꺾으면서도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기 때문에 금강경을 외우다 보면은 그게 곧 나의 기도 시간이 돼서 그 웬다라는 것도 사실은 뜻을 관하면서 외워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금강경을 외우면서 금강경의 뜻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천수경을 많이 외우는데 사실은 천수경
뜻을 관하지 않기 때문에 천수경만 외워도 사실은 그 뜻이 충분히 깨달음이 들어 있어요. 천수경도 너무 길면은 사실은 반야신경을 잘 외우면서 반야신경만 잘 관하면 그곳에도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초기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때 당시는 이 필기도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페다르수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법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암송하기 때문에 다 전해진 거예요. 오늘 들은 것을 다 마음에 새겨서 암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는 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 듣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모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며 외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외우는데. 또 강론을, 경전의 뜻을 강론하라.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뜻이 어떤 뜻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논강을 해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잊어버리지를 않게 되고, 두 번째, 아, 정말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외우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그 뜻을 관하게 되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고득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야라는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반야신경의 지혜가 뭔지. 예? 이무소득구의 반야바라밀, 얻을 바 없지만 반야바라밀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의 뜻. 제가 부산에서 포교원할 때 사실은 거사림회가 뭐 벼감회, 불심회, 뭐 청년회 여러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모여서 부처님의 경전을 강론을 하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예? 그 모임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냥 친목단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전과는 거리가 멀어. 많아요. 제가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반드시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들이 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당부예요. 제가 비구니 스님들 모임 가운데 마해라고 있는데 그 마해를 만들 때도 우리 스님들이 반드시 재교육 차원에서 경전을 다 우리가 강원을 거쳐 나오지만 다시 경전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수련대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종단에서 스님 내 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도 경전을 보면서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바르게 가르치며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없고 또 사실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불사를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도 이루어가는 게 없어요. 우선 먹고 입는 일조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누군가가 짜는 직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정말 요즘은 뭐 유기농 농산물들을 많이 찾지만은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농사를 접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농사하는 분들의 피와 땀이 아니면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어요. 저는 여기 불사를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시주하고 화주하지 않으면 어떤 불사도 제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도 학교를 관세음 학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조그만 학교를 하나 지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쳐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 많은 후원인들이 도와줬어요. 많은 후원인들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또 누군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화합하고 순종하며 서로 바르게 가르치며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가 요즘은 많이 없어요. 불교를 바로 가르치는 일도 사실은 많지 않고, 가정에서도 사실은 자녀 교육도 바르게 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경우가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형제지간에 많은 다툼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거 바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종단에서도 반드시 화합하고 순종하라. 뭐 초발심 자경문 여러분들이 배웠지만은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수순, 화합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수순하고 화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것을 가지거나 탐내지 않고 오로지 한적한 산천을 좋아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법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그와 같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지려고 하지 말라. 비구에게는 사실은 옷과 먹을 음식, 약간의 음식과 자복과 바로만 있으면은 의약, 그렇게 뭐 많은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에 뭐 불사를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와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사가 필요하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연한 욕심을 부리는 거야.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냥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거나 탐내지 않고 오로지 한적한 산천을 좋아한다. 아마 보광사 도량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 꽃이 많다라고 그러고, 또 나무들을 좋아하고 계곡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꽃을 가꾸거나 나무를 키우는 일은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걔네들은 나에게 그냥 줄 뿐이야. 푸르름을 주고 아름다운 꽃을 주고 또 새에게 먹이를 주면 새들은 와서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고, 시시비비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데는 시시비비가 많아. 그래서 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잘 다스리고, 육문이라고도 해요.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을 잘 다스려서 바깥 경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육경을 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내 마음을 밖에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천에 조용히 머물게 되면 시시비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복잡할 때는 산중 절에 조용히 오세요. 그래서 그저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법당에 앉아 있거나 또는 냇가에 앉아서 조용히 자신을
응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음욕을 끊고 어른과 어린이가 예의로서 서로 아끼고 섬기라. 아,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부처님께서 반드시 어른과 아이가 예의로서 서로 아끼고 섬겨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TV에서 요즘 시끄러운 문제가 이 음욕과 애욕 문제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아주 뉴스에 한참을 떠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애욕 문제, 음욕 문제, 또 물건을 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산천에 들어와서 어때요? 꽃을 보러 보면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죠? 부처님을 뵈면 어때요?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죠? 냇물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예, 내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자주 뵈면 공경스러운 마음이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다움이 나와요. 4월, 5월에 저희 도량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꽃이 계절마다 이 도량에는 피어나요. 봄부터 벌써 복수초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뭐 여기 5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은방울꽃 뭐 이러한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나는데 만병초꽃이 피어났을 때는 정말 화려한 만병초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 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등나무를 분재로 하나 갖다 놨는데 등나무 꽃이 얼마나 많은 향기를 풍기는지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지 않게 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지 않게 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찾지 않고 나는 아름답지 못한 삶을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공연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일곱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다섯째가 사랑과 효도로 스승을 섬기며 가르침을 듣고 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고 그 다음에 법을 받들어 교법과 계율을 공경하며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이다. 청정한 행이란 어떤 것이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고요히 하려면 무심한 데 이르러야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참, 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그냥 청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 그리고 도를 만들어 행하고 성자들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타일러 알게 하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너무 없어요. 조금 안타깝지만
너무 이기적인 삶에 치우쳐 사는 것 같죠. 자식마저도 모두 안 낳으려고 해요. 예? 그것이 나라의 탓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가정의 탓도 있고 많은 그 제도의 탓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잘 사랑하고 타일러 알게 하고 또 배우는 예계 의복과 음식, 의약 이러한 것들을 좀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겨울에 인도의 이번 성지순례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스님과 함께 의료봉사 겸 성지순례를 함께 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연이 되면은 그러한 의료봉사와 함께 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의 기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